레이라인학은 세상을 간결한 한 장의 그림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야. 우리에게 도시는 하나하나 가지런한 사각형이고 대자연은 교차된 수많은 곡선이야. 그런데 세상에는 이상한 곳이 많아. 대폭발이 일어난 퉁구스카, 미스터리한 북위 30도 같은 그런 곳들은 그 중에 포함되지 않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곳들을 그려야 해. 더 명확한 방식으로. 위로다! 사실 이건 어느 도시의 레이 에너지망이야. 물론 너희 눈에는 미로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 우선 너희에게 레이라인학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레이 에너지에 관해 설명할게. 이건 특수한 에너지 형태야. 우리는 도시의 어느 곳에서든 그 존재를 관찰할 수 있어. 땅 속에서 위로 스며나와 열기를 발산해 모든 생물과 무생물 사이에서 농축되거든. 도시를 하나의 거대한 먹이사슬로 본다면 레이 에너지는 먹이사슬의 최하위에 있어.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작은 물고기는 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죠. 맞아, 이건 가장 작은 물고기야. 큰 물고기들이 그걸 잡아먹으면 우리는 큰 물고기를 잡아 그 어육을 분석해 다른 큰 물고기들을 찾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레이 에너지 큰 물고기들이 죽고 분해되면 작은 물고기도 원점으로 돌아와 영원히 순환하는 긴 강에 뛰어든 것처럼. 그것 참 흥미로운 가설이네요, 윈드송 씨. 우리가 보는 빗물이나 강물처럼 바다에서 나와 결국은 바다로 돌아가는군요. 이해가 참 빠르시군요.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레이 에너지의 농축 현상은 수자원이나 작은 물고기보다 훨씬 명확화되는 거예요. 그 발원지를 찾으면 그것이 거쳐온 모든 흔적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반짝이는 빛은 뭐예요? 그건 레이 에너지가 가장 풍부한 지역이라는 뜻이야. 레이 에너지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이끌기도 해. 하늘의 별보다 더 많아. 그래, 레이 에너지가 풍부한 지점을 확인하는 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작업이지. 그럼 그걸 발견한 다음에는요? 그곳이 레이언터들의 눈이 돼. 우리는 레이 에너지의 방향을 관찰하고 농축된 성분과 흔적을 분석해서 그것들과 현실에 존재하는 자원을 하나씩 맞춰봐.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흔적들은 우리가 발견한 적 없는 새로운 자원일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주변의 그 괴상한 크리터들의 흔적과 습성도 레이 에너지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기도 해. 아부구스트처럼 전혀 이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그건 그냥 평범한 선 아니에요? 지렁이들이 춤추고 있어. 꿈틀, 꿈틀. 분명 신날 거야. 물보라 위로 사각형으로 뛰어들다가 마지막엔 작은 원 안으로 돌아가. 아, 여기 아부구스트가 한 명 또 늘었네. 하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낙담할 것 없어, 얘들아. 사실 이건 미완성품에 불과하니까. 온전한 맵을 그리는 건 복잡한 작업이거든. 여러 레이 헌터들과 함께 답사하며 환경을 분석해야 하고 도시의 금지구역이나 위험한 지역까지도 깊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줄곧 완벽한 레이 에너지 맵을 그릴 수 없었어.
이건 우리 라야 시키잖아요. 응? 어, 그러네. 여긴 수영장, 저 네모는 우리 광장이야. 저 작은 원들은 우리들의 집이고. 난 여기 살아. 네 왼쪽에 세 번째 원. 역시 감이 좋네, 아부구스트. 맞아, 이건 라야시키의 레이 에너지 맵이야. 그런데 민드송 선생님은 왜 우리 마을을 그리려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도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건가요? 얘들아, 너희가 보는 건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단다. 레이 에너지는 우리에게 완벽한 답을 줄 수 있지. 태양은 계속 하늘에 걸려 있을까? 저 먼 빙산은 녹을까? 땅 속에는 또 얼마나 많은 비밀이 있을까? 마을 주변에 너희가 본 적 없는 크리터가 또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그 녀석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 저 들어봤어요! 학교 창문에 이상한 발자국이 잔뜩 찍혔던 적이 있거든요. 식당의 패트리키 아저씨도 본 적 있다고 했어요. 다리가 여섯 개 달린 무시무시한 괴물인데 줄칼보다 더 날카로운 가시가 다리를 뒤덮고 있대요. 키키른이야. 앙증맞은 갯가 크리터로 대부분 추운 지방에서 살지. 물론 레이 에너지 변화로 인한 역시즌 현상으로 녀석들이 여기 나타난 게 맞아. 그 지푸른 선이 바로 그 흔적이거든. 배트리키 아저씨는 분명 취해 있었을 거야. 체내에 농축된 레이 에너지로 봤을 때 놈들의 주먹이는 선원에 파묻힌 흙과 작은 벌레야. 그리고 마을과 더 가까운 곳에서 자주 출몰하지. 이를 토대로 녀석들은 온순한 초식성 크리터이며 인간의 행위에 꽤 호기심을 보인다고 추론해 볼 수 있어. 혹시라도 마주치면 아마 쫓아내는 것보다 먹이를 주는 게 더 효과적일 거야. 마을 주변에서 크리터가 돌아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방위부대에서 처음 보는 새로운 괴물을 보기도 했어요. 괴물들이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저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네요, 윈드송 씨. 덕분에 방위부대에서 직면한 여러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화로에 불이 꺼졌어. 꿀벌과 연이 연못에서 춤을 춰. 담장에 하얀 이끼가 돋아나. 어? 어? 하늘에 돌이 떨어지려고 한다. 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아부구스트? 그 무시무시한 크리터들은 그냥 얌전히 마을 바깥에 있을 뿐이야. 방위부대가 모두를 지켜줄 거야. 마을 안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여기에 돌 같은 건 안 떨어져! 슬퍼하는 거야, 표트르? 그건 다 거짓말이야. 라야 시키는 안전해. 우리는 계속 여기서 살 수 있다고! 너에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아부구스트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란다. 나도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 지금 같은 좋은 날씨는 오래 이어지지 않을 거야. 저 회색과 흰색이 뒤섞인 굵은 선을 봐. 저건 구름과 수증기의 흔적이야. 그런데 지금은 한 대 뒤섞였지. 하지만 태양이 계속 있잖아요. 빌라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라야시키의 배경은 오랫동안 이어질 거라고요.
물론 예년 기상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데이터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이곳의 날씨에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알려주고 있어. 하지만 레이라인학으로 추론해봤을 때 이곳 날씨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야. 언제든 더 나빠질 수 있지. 거짓말! TV 기상캐스터는 몇 달 동안 라야시키의 날씨가 선선할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공식 데이터는 늘 맞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야. 당신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는 가요, 윈드송 씨. 저도 주변 빙산이 조금씩 녹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그게 더 따뜻한 물살이 되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럼 정말 무시무시한 돌이 하늘에 나타나는 건가요? 그건 나도 장담할 수 없단다, 꼬마 아가씨. 현재 이 미완성의 레이 에너지 맵에선 아직 많은 흔적이 그 주인을 찾지 못했거든. 그래서 레이라인학도 당장은 더 확실한 결론을 낼 수 없어. 기상 악화, 환경 변화, 거기다 더 위험한 크리터들까지 여기 라야시키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건 분명해. 그런 말은 안 믿어! 당신들은 사기꾼이야! 마을은 우리의 보금자리야! 제일 좋은 곳이라고! 표트르, 마왕의 깃털은 젖지 않아! 새로운 수업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 법이죠. 이런 장면은 이미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미안해요. 아이들을 믿어보세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비웃으려고 왔어? 크리터랑 하늘의 돌 이야기는 진짜 별로야. 예브게니 씨가 하는 말을 몰래 들었는데 지금 마을에는 문제가 아주 많다고 하더라. 모두의 의견이 마을의 미래에 엄청 중요하다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믿으면 그들은 겁먹을 거고 더는 라야시키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마을을 포기하려는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난 거짓말하지 않았는걸? 뭐? 안녕, 키키른. 너 뭐하는 거야? 내가 막을 테니까 넌 빨리 가서 방위부대 삼촌들을 불러와! 간지러워! 쓰다듬어 보니까 엄청 따뜻하다, 안 그래? 윈드송 선생님이 키키루는 엄청 온순한 우리의 친구라고 했어. 씨앗을 마을 구석구석에 심으면 우리의 원예사처럼? 맞아! 더 많은 해바라기를 심자, 키키룬. 그러니까 윈드송 선생님은 거짓말하지 않은 거네.